폭염이 계속되면서 양식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는 물고기가 자칫 떼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럭과 참돔 등 물고기 4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여수현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더위를 피해 물고기들은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췄고 액화산소 공급기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민들은 양식장 강카마다 이렇게 차광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소온으로 물고기 떼죽음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어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해놨는데 올해 이제 또 유난히도 또 올해 덥다 하길래 이 무산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구만요. 현재 여수 앞바다의 수온은 지난해보다 1도 정도 높은 27도에 이릅니다. 수온이 28도를 넘는 고소온 현상이 지속되면 양식 물고기가 폐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소온 현상이 지난해보다 일찍 나타나 우려가 더욱 큽니다. 여기에 적조도 2년 만인 이달 말쯤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수산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 지도사를 동원해서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또 양식 어가에 가서는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삼소 공급기라든지 그다음에 차광막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따른 고소온에 적조까지 예상되면서 물고기 떼죽음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